제 바로 앞에까지 오게 했고요. 여기에서 흔들어 볼게요. 이런 흔들림이 됩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지원받은 프리엘의 와이드 앵글 렌즈 요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의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만 하고 말겠어요. 그래갖고 이번엔 와이드 앵글에다가 ND 필터를 사용해서 오토 모드일 때 ND 필터의 효과, 그리고 프로 모드로 해가지고 ND 필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2, 3, 4. 바로 세워주면 돼요. 우선 렌즈를 바깥 낍니다. 렌즈 빼는 방법은 요거를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 옆으로 틀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틀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얘가 늘 때는 옆으로 해서 바로 세워주면 돼요. ND 필터의 효과는 무엇보다 모션 블러, 그리고 그 색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션 블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모션 블러는 손을 흔들었을 때 우리가 이 손이 보이는 잔상 있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안 보이는 그런 잔상,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그 사진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몇 개인지가 보입니다. 멈췄을 때 모션 블러가 제대로 나온다면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안 보이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만드는 이유는 눈에서 가장 비슷한, 우리가 보던 것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이질감이 없고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게, 여기 프로 모드를 키시고, 프로 모드를 키시고 요 옆에 숫자들 있잖아요. ISO 그 다음에 MM 요런 것들을 눌러 보시면 ISO는 자동으로 놓으시고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 여기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그럼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셔터 스피드는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고 요거를 맞추려면은 어두워져야 됩니다. 근데 어두워지게 하려면 셔터 스피드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모션 블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ND 필터가 필요한 거고요. 요 두 개를 다 자동으로 놓고, 자동으로 오면은 오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 노란 선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제일 낮게 했고요. 요 상태에서 쭉 직진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고요.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갑니다. 셔터 스피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120분의 1초 여기입니다. 어둡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ND 필터들 중에 16이라고 낮은 숫자 요거를 껴볼게요. ND 필터를 끼는 방법은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ND 필터가 장착이 됐고요. 그래도 밝네요. 여기 보면은 MM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는 밝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빼주시고, 뺄 때도 잡아 빼시면 됩니다. 한 스텝 더 위로 32로 가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32 정도 쓰시는 게 적당해요. 딱 맞게 됐네요. 00이 됐습니다. 이때 여기 ISO를 자동으로 두십시오. 그러면은 밝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 요게 우리가 필요한 셔터 스피드예요. 그래갖고 요거에 멈추고, ISO는 높으면 높을수록 밝아지는데 ND 필터가 소소하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한 스텝씩 올라가니까 위에 거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밝기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밝기가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ISO는 자동으로 두시고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 여기를 맞춰 놓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때부터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0.6 아까랑 같은 높이로 하고요. 날라 보겠습니다. 0.6.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 3, 4. 보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까지 오게 했고요. 여기에서 흔들어 볼게요. 이런 흔들림이 됩니다. 빠이빠이. 근데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은 손가락이 모션 블러가 적어지죠.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린 거,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그래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ND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셔터 스피드를 제일 적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분의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모션 블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일 심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거고, 셔터 스피드를 과하게 올리잖아요. 보통 이런 밝은 날 ND 필터가 없으면 200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 ND 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Your horizon or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the horizon. Your mind. 오늘은 이렇게 ND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의 장점은 노출을 자동으로 계속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보다 자동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미니3 프로에서는 말이죠. 미니3 프로 전용 와이드 앵글 아나모픽 렌즈, 프리엘에서 만든 이 렌즈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는 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렌즈라는 게 자주 교환해 가지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꽂아놓고 계속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사용 빈도는 다르겠지만, 렌즈가 있다면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사가지고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시면은 렌즈는 정말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는 요 부분이 필요해 라고 해서 구입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오신다면은 혜택이 있죠. 혜택이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액티브 트랙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분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회원으로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하는 김밥 일도 내려놓고 이제 열심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보다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또 다른 실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죠.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리턴 투 홈 할 때 지금 이륙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드론이 이륙한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리턴 투 홈을 누른다면은 원래는 올라갔다가 위치에 와서 다시 하강을 하면서 착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면 리턴 투 홈을 눌렀을 때 그냥 착륙합니다. 이쪽에 떴나? 깜짝 놀라. 나 쳐다보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홈포인트하고 매우 가까우면은 그냥 착륙을 해버려요. 올라가거나 이동하지 않고. 그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